두려움.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네 번째가 다섯 번째가 여섯 번째 차례죠. 맞죠? 여섯 번째가 뭐요? 사울 왕이 국사를 제쳐놓고 미움과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다윗 한 사람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기억해요? 그 못된 짓을 계속해도 하나님이 참고 참고 참아주었는데, 나중에는 점술가를 찾아가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처음 듣나? 사무엘을 불러달라, 뭐 이런 거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날이 사울 왕조가 무너지는 날이죠. 결국 그 점술가를 찾아갔던 날, 사울은 아들하고 함께 갈보아산에서 자살을 했어요. 결국은 사울 왕조가 끝이 났는데, 정말 예수님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점술가, 술객, 무당, 점쟁이 이런 것들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끝까지 점술가 용납하지 맙시다. 끝까지 우리는 말씀을 붙잡읍시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왕이 이 전쟁에서 이기겠소, 지겠소 하고 무르로 신하를 보냈어요.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와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기겠다, 지겠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죠? 이사야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뭐를 낳으리라? 아니, 전쟁에서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동문서답을 하는 거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라. 처녀가 잉태해서 애를 낳는 거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게 뭔 상관이요?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650년 뒤에 예수가 오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처녀는 잉태해서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아줌마가 잉태해 애 낳는 거지. 결혼하지 않는 처녀가 잉태해서 애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저 집에는 처녀인지 뭔지 모르지만.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동정녀 탄생 예수에 대한 예언이죠. 예수는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650년 뒤에 오셨지만, 이 전쟁에서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물을 때 메시아 탄생을 예언한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민족이 전쟁에 진리가 있겠냐? 망할 이유가 있겠냐? 반드시 예언은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답답하다고 안타깝다고 흔들리지 말고 말씀만 붙잡고 살면 돼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단군 교주였다가 목사가 된 사람 있죠. 이혜경이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죠? 책도 썼죠.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이런 책 썼죠? 잘 모르나? 혹시 들어보거나 아는 사람 손 들어봐. 내려요. 그 이혜경 씨가 맞죠? 밤 12시면 꼭 마귀가 불러내가지고 귀신이 불러내가지고 공동묘지 무덤에 앉아서 계시를 받더라. 그런데 이분이 점을 치면 백발백중이야. 신점을 치니까 백발백중인데 자기 고객 자기한테 점치러 온 사람들이 줄을 서는데 그 점치러 오는 사람 중에 80%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진짜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는데 80%가 뭐예요? 교인들이래요. 대개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 연예인들 정치인들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다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인들이 점을 치러 많이 오냐 이래 물으니까 그분 말이 다른 종교는 점치러 올 필요가 없대. 왜? 자기네 종교에서 다 점 쳐준대. 알아들어요? 근데 교회에 다 있는 사람들은 덮어놓고 믿으라 하니까 답답해서 온대. 여러분 답답해요? 덮어놓고 믿으라니까 답답해? 눈으로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이 에서서 의심 버리고 신나게 불러요 믿음이 에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보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 하나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점치러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무당끼가 들어있어. 무당끼. 왜? 사탄의 문화 속에 살아서 속에 남아있는 게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재수 나쁘다. 기분 나쁘다. 일진이 안 좋다. 이런 설이 혹시라도 쓰는 사람 손 한번 들지 마. 뭐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소리 해서는 안 돼요. 왜? 기분 나쁘다, 재수 나쁘다 말이 성경에 있어 없어? 에? 이런 사탄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몸에 뵌 거야. 모든 시간, 모든 때는 축복의 때입니다.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는 사는 거지. 기분 나쁘다, 재수 나쁘다 해서는 돼요, 안 돼요? 우리 교회에 조 집사라는 사람이 저희 교회가 경기도 광주에 있는데 용인으로 출퇴근을 했나 봐요. 그날 눈이 조금 왔어요. 길이 미끄럽고요. 근데 이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좀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차를 놓고 갈까 가지고 갈까 오늘은 꿈자리도 사놓고 그러니까 차를 놓고 그냥 가야지 그러다가 늦어서 차를 몰고 갔대요.
가다 사고 났대요. 사고 나가지고 만신창이 돼서 막 머리 몸 막 싸고 링게르를 꽂고 병원에 있어요. 마침 제가 그 앞을 지나가는데 저희 집사람이 목사님 저 집사가 저 병원에 조민영 집사라고 병원에 교통사고 나서 있던데 한번 들려서 기도 좀 해주시고 가시죠. 그래 알았다고 가자고 들어갔어. 갔더니 내가 물었어. 그렇게 흉한 꼴로 있어가지고 물었어. 아니 어쩌다 그렇게 사고 났어? 그랬더니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젯밤 꿈이 안 좋았는데요. 그냥 차를 가지고 갈까 말까 하다가 이렇게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호통을 쳤어요. 당신 집사예요? 잡사요? 막 호통을 쳤어. 아, 집사가 그까지 꿈자리에 사놨다고 어? 매여서 정신 못 차리고 마귀한테 당했구만. 꿈자리가 사람은 사탄아 물러가라. 내쳐버리고 나가면 될 거 아니냐고. 왜 예수님 사람들이 큰 권세가 있는데 귀신한테 끌려가는지 아냐고.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니까 끌려가는 거라고. 알아듣나 모르겠는데 예수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알아들어요? 이 마귀한테 잡혀 가서는 안 된다니까. 잘 봐요. 우리 권사 한 분이 성남에서 와요. 저희 교회는 성남, 서울, 분당, 용인, 여주, 이천 다양하게 다른 데서 주일날 오셔요. 많은 분들이 오셨다 가시는데 성남에서 오시는 집사가 박집사라는 분이 목사님 저 신방 좀 해주세요 그래. 근데 저는 부흥에 다니는 사람이라 신방 목회를 못해요. 장로님들 집도 다 몰라요. 전혀 신방을 안 하니까. 그 내가 왜 무슨 일로 신방 받으려고 그러셔? 그랬더니 아래층에 무당 이사 왔대요. 누가? 무당 이사 왔는데 두 달 됐대요. 근데 그 무당이 밤마다 향불을 피운대요. 그리고 밤마다 철야 기도를 한대. 밤마다 기도하는데 집사는 퍼질러 자고. 근데 무당 이사 온 다음부터 꿈자리가 사납고 벽지 모든 무늬가 다 뱀무늬로 바뀌어가지고 꿈틀꿈틀하고 머리 푼 소복 입은 여자가 다리를 막 잡아 끌고 꿈자리가 사납고 너무너무 무당 이사 온 다음부터 잠도 한 번도 못 자고 밤새 시달리. 그래서 집을 내놨대요. 집을 나가려고 집을 팔게 내놨는데 집도 안 나간대. 이사도 못 가고 있고 너무 힘들다고 날들어 신방을 한번 오래는 거예요. 사정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또 호통을 쳤어요. 당신 집사예요? 잡사요? 어떻게 집사가 무당 하나도 못 이기고 퍼질 잠만 자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사 맞냐고 내가 막 뭐라 그랬어요. 두 달 지났는데 팍 펴가지고 왔어요. 저한테 그렇게 삐쩍 비시비시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팍 펴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목사님 무당이 머리 아프다고 이사 갔대. 그래서 내가 물었어. 어떻게 이겼어? 그랬더니 목사님 바빠서 신방 못 오신다고 그래서요. 목사님 설교 테이프 틀어놓고요. 24시간 설교 테이프를 틀어놓고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무당이 머리 아프다 이사 갔대. 어찌됐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을 신뢰하면 귀신이 들어와요. 저는 저희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고상수 선생이었어요. 이름이 누구라고? 이 고상수 선생한테 맺힌 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내가 안 잊어버려요. 이 다른 선생님들 이름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그 고상수 선생님 기억이 나. 이 선생님은 아침에 출근하다가 여자가 길을 지나가 버리면 재수 나쁘다고 돌아와. 돌아오다가 또 길을 지나가면 또 재수 나쁘다고 또 돌아와.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정시에 온 적이 거의 없어. 그럼 우리끼리 이제 2시간 끝나도 안 오고 3시간 끝나도 안 오면 점을 쳐. 야! 오늘
다섯 여자 지나갔다, 여섯 여자 지나갔다 하면 그 선생님이 오셔갖고 땀을 닦으면서, 아, 오늘은 여섯 여자가 지나갔다 하면 한쪽에서, 와, 우리가 맞췄다. 뭐 그런 거 있잖아. 정말 이 선생님은 아침에 집에서 8시 정각에 학교를 향해서 온대. 가까우니까. 근데 딱 출발해서 나오다가 여자가 지나가면 돌아간대. 또 지나가면 또 돌아온대. 또 돌아올 길이 없으면 집에까지 가서 대문 앞에까지 들어가서 침을 택배고 다시 돌아서 나온대. 근데 어느 날 일찍 와요, 일찍. 그때는 아무 여자도 안 지나간 날이야, 기적적으로. 근데 어느 날 일찍 와서 막 투덜대고 화를 내요. 왜? 오늘은 빨간 옷 입은 여자가 지나갔는데도 왔대. 그래서 재수 나쁜 일이 있을 거래.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여자를 막 욕해. 괜히. 그리고 나서 이제 종례 시간이 되면 재수 나빴던 얘기를 또 해줘. 그분 말로 액대만 얘기를 해줘. 오늘 교무주임 회의가 있었는데 여자가 지나가도 왔더니 와서 찐빨을 맞았다는 둥, 학부모가 와서 싸웠다는 둥, 뭐 했다는 둥, 이런 자기 말로 액대만 얘기를 해줘. 그렇게 1년 동안 제가 세뇌를 받고 자라서 호상수 씨 수제자가 됐어. 알아들어요? 자, 제가 서울에서 중학교를 다녔어요. 서울에서 중학교를 다녔던 그 시절에 저희 집이 서울 망우동인데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여자 중고등학교가 8개가 있어. 저희 집에서 딱 나오면 몇백 미터 안 와가지고 송곡 여자 중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한 500미터 나오면 또 영란 여자 중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때는 학생들이 수천 명이야, 많을 때. 여자들 밭을 지나서 제가 학교를 가는 거야. 중고등학교 몇 개 있다고? 8개를 통해서 장안동까지 가는데 딱 눈이 참새 주둥아리처럼 탁탁탁 해요. 여자만 떴다 하면 막 뛰어서 앞으로 가는 거야. 못 이기면 돌아가는 거야. 고상수 선생한테 배운 대로 살아. 그런데 워낙 시간은 없고 이제 학교 시간이 늦으면 여자가 지나가도 포기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면 하루 종일 마음이 우울해요. 무슨 나쁜 일이 올까? 어떤 큰일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보내요. 근데 학교에서 다행히 나쁜 일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면서 고민해요. 걱정. 왜? 집에서 무슨 나쁜 일이 기다리고 있으면 어떡할까? 무슨 나쁜 일이 생겼을까? 이런 생각으로 고민하면서 가다가 돌뿌리 걸려 넘어져. 돌뿌리 걸려 넘어져서 이마도 찢어지고 깨지고 팔꿈치도 옷이 찢어지고 뭐 난리 나요. 아프고 팍 넘어져서 다치잖아. 다치고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니야. 고상수 선생한테 배운 대로 침을 택 뱉고 한 바퀴 돌고 휴 액땜했다. 자, 일단은 여자가 길을 지나간 결과로 이런 일이 생겼다는 생각으로 액땜한 걸로 기쁘게 가는 거야. 홀가분하게. 지금 생각하면 이거예요. 만약 무슨 재수 나쁜 일이 올까 걱정 염려 없이 밝은 정신으로 갔으면 돌뿌리 걸려 넘어질 리가 있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기대한 대로 되는 거야. 나쁜 일을 기대하면 나쁜 일이 생겨. 좋은 일을 기대하면 좋은 일이 생겨.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기대한 대로 되는 겁니다. 옆에 사람한테 당신은 반드시 좋은 일이 열릴 겁니다. 한번 해봐.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반드시 좋은 일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집회에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에게는 엄청나게 좋은 일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기대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나쁜 일을 기대하니까 나쁜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헌금은 지독하게 인색한데 헌금은 안 하면서도 계속 개 들고 적금 들고 돈만 모으더래. 그래서 목사님 물었대. 권사님은 왜 이렇게 돈을 열심히 저축하세요? 그러니까 권사님 왈! 목사님 사람이라는 게 좋은 일만 있나요? 때때로는 나쁜 일이 생기지요. 나쁜 일이 생겼을 때는 믿을 게 돈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모으는 거예요 하고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그 권사님한테 그랬대. 꼭 나쁜 일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그랬대. 아무튼 나쁜 일이 생겨요. 저와 여러분은 좋은 일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은 기대한 대로 주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 무슨 재수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이런 것에 매여서 가다 보니까 넘어진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아, 여자가 지나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겠다 이런 생각으로 중학교 3학년을 거의 거기에 사로잡혀 살았어. 고상수 씨 수제자로 살았는데 다행히 중학교 3학년 말에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 학교 전도사님이 이것을 풀어줬어. 저에게 자유를 준 거야. 이분이 칠판에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보세요. 큰 도화지 두 장을 칠판에 붙여놨어요. 여러분, 한 도화지에는 밑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도화지.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그림이요? 해바라기. 아, 이걸 알아본 사람은 천재야. 이 밑그림이 그려진 여러분 혹시 기억해요? 저희 어렸을 때는 유치원이 없었던 시절에 초등학교가 유치원이야. 초등학교 들어가면 하얀 종이에다가 눈사람 그려지고 또 꽃이 그려져 있고 뭐가 그려진 밑그림이 그려진 걸 전체 논아줘가지고 거기다 색칠하기. 그걸 해본 사람 손들어 봐. 나머지는 학교 안 다녀서 잘 모르지. 그러다 고학년이 되면 밑그림 그려진 걸 안 주고 그냥 백지를 줘.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밑그림이 그려진 것은 예수 믿기 이전 사람. 예수 믿은 다음에는 백지가 된다는 거야, 그분 말이. 그럼 보세요. 예수 믿기 이전 사람은 몇 살에 떡잎 하나가 나오고 몇 살에 줄기가 나오고 또 몇 살 만에 떡잎이 나오고 몇 살에 꽃이 피고 사주팔자 운명이 정해져 있다 이거야. 예수 믿는 사람 특히 우리나라는 옛날에 사주팔자를 신봉했어 안 했어? 엄청나게 신봉을 했어. 이런 얘기가 있어. 당신은 물에 빠져 죽을 팔자다. 이 사람은 가족들이 물에 빠져 죽을까 봐서 자기들끼리 해수욕장 갔다 오고 그 사람을 골방에 가둬놓고 갔다며. 갔다 오니까 어떻게 됐어? 에? 물에 빠져 죽을 팔자를 방에다 가둬놓고 갔다 오니까 어떻게 됐냐고. 접시물에 코빠져 죽었다고. 아니 그 얘기 모르는 사람이 있나? 이 동네만 모르죠? 아는데 왜 대답 안 해? 왜 대답 안 해? 나쁜 사람들이네. 자, 접시물에 빠져서라도 죽는다. 사주팔자는 못 벗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보세요. 당신은 소뿔에 받쳐 죽을 팔자라고 그래. 이 사람은 소 옆에도 안 가. 소 그림자도 안 봐. 근데 어느 날 바람 부는 날 기후비계로 길을 후비고 있는데 문짝이 떨어져 갖고
기후비가 쳐버렸어. 그래서 기후비계가 기계 속에 들어가 박혀서 죽었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 기후비계가 소불로 만들었더래. 그만큼 우리네는 사주팔자를 신봉을 했어. 그랬어 안 그랬어요? 그러던 시절이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벗어날 수 없다고 믿었어 우리네가. 근데 이분이 이렇게 칠판에 예수 믿기 전에는 사주팔자 운명이 결정되고 그대로 살다가 죽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 믿은 다음에는 이것이 지워져 버려. 내 인생은 내가 새롭게 만들 수 있어. 여기다가 오솔길을 그리든 고속도로를 그리든 여기다가 초가집을 그리든 빌딩을 그리든 네 알아서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말씀을 애우게 만들었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을 애우게 만들었어. 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엄청난 귀신에 눌린 저를 해방시켜 주셨어.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 내 인생은 내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 사탄이가 흔들 수 없고 여자가 한 타스가 지나가든 한 군단이 지나가든 일 없다. 그 다음부터 거기서 해방이 됐어요. 정말 예수의 복음은 모든 것을 풀어줍니다. 박수 치면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은 주 말씀하소,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은 나 성령, 나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 나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우리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박수 힘차게, 나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 할렐루야, 자유함을 주셨어요. 여러분, 점쟁이 술객 용납하지 맙시다. 귀신에게 문을 열어주지 맙시다. 제 친구는 7년 동안 유학을 갔다 왔어요. 제 친구가 7년 동안 유학을 다녀올 동안에 저는 교회를 세 군데를 개척을 했어요. 제가 교회를 세 군데 개척하고 있을 때인데 친구가 유학을 갔다 왔어요. 부잣집 아들이고 저는 아무것도 없이 제가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유산을 남겨준 게 아니라 빚만 남겨줬어요. 저희 아버지는 사업에 망해가지고 힘들어하셨고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부모 잘 만나서 유학을 갔다 왔어요. 유학 갔다 온 친구가 교회 개척에 대한 재미를 자기가 교회 개척에 대한 어떤 특별한 묘미를 알았다고, 개척하고 싶다고 친구들한테, 야, 개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김대성이가 우리 동기 중에 개척을 제일 많이 했으니까 김대성이한테 물어봐. 김대성이를 찾아가봐. 그랬대. 그래서 나하고 만나서 딸들은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어디가 개척 자리가 좋고
어떻게 하는지 날 좀 봐달래. 저는 개척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라 제가 개척을 일곱 군데 했거든요. 근데 예전에 나 개척 많이 했다고 떠들고 다녔는데 순복음 정다운 교회 목사님이 개척을 28군데 했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개척 얘기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 혼자 개척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교회를 안정이 되고 건축을 하고 좀 편안해지면 저희 집사람한테 보따리 싸. 그러면 네 하고 아무 소리 않고 보따리를 싸주더라고요. 그게 개척했던 힘이 된 것 같아요. 그래, 저희 교회를 이제 건축하고 저희 교회도 개척해가지고 건축하고 제가 보따리 쌀 때 됐잖아.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처음으로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목사님, 애들 또 커가니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30년째 생각하고 있어요. 그 늘 생각이 이게 내 혼자 한 게 아니었다. 그 정말 참 그걸 가족들이 희생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목회가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모님 돌아갔을 때 내가 잘해주려고 열심히 갈락하는데 좀 거시기했어요. 결국은 안 가기로 했어요. 오늘 출상인데 아무튼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이 날더러 내가 믿겠다 그래.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내가 왔다 갔다 하니까 믿겠다 그래. 믿기는요 하나님 은혜지 뭐 주께서 원하신다는데 여러분 오늘 낮에는 폭발적으로 몰려들 줄로 기대하고 맞죠? 아멘이 흉년 들었다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 세상이니까 그렇게 바랍시다. 하나님 성령이 폭발하는 날 되시길 바라요. 아니 세상에 개척을 제가 좋아하니까 그 친구가 날도록 개척자리를 보러 가재. 그래서 날 잡아서 내가 그 집으로 갔어요. 부잣집으로 갔어요. 갔더니 그날따라 아침에 갔는데 비가 오는 거야. 날씨가 비가 오는데도 비가 그렇게 막 억수로 많이 오는 건 아닌데 바람이 옆으로 날리고 우산을 써도 다 비게 젖고 또 이렇게 그 있잖아요. 날씨가 시커매 갖고 낮인데 밤 같고 막 그런 우중충한 날이 있어요. 이 친구가 같이 나오려고 문을 열고 나오다가 날더러 그래. 오늘은 재수 나쁘대. 개척할 기분이 안 든대. 자기가 개척 자리 보러 가는데 이렇게 비가 오고 이러니 다음에 가지. 오늘은 앉아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자. 가지 말고 집에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고 놀다 가래. 날씨 좋을 때 다음에 가재. 오늘은 재수 나빠서 안 간대. 그래서 내가 문을 탁 닫으면서 내가 나오면서 그랬어요. 야 임마, 오늘 같은 날이 뭐가 재수 나쁘고 기분 나쁘고 너 임마 예수 믿는 목사가 너 교회 개척해서 사람을 살리려고 목회하냐,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개척하냐, 너 같은 놈이 목사냐고. 모든 날은 하나님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지 무슨 재수 나쁘고 기분 나쁜 게 있냐고. 내가 임마 시간이 남아도라고 언제 하냐고. 네가 개척한다니까 내가 이렇게 시간 내서 왔지. 나 같은 사람은 시간을 초를 다투어 사는데 막 해대면서 개척을 하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하라고 문을 탁 닫고 나왔어요. 정거장으로 걸어가는데 이 친구가 헐레벽돌 우산 두 개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미안하다고 같이 보러 다니재요. 그래서 또 제가 워낙 착해서 같이 개척자를 보러 버스를 종점에서 종점까지 서울 시내를 여기저기 다니고 여기저기 개척자를 보러 다녔어요. 저녁 8시까지요. 개척자를 구했을까요? 못 구했을까요? 구했어, 못 구했어.
에? 고생 진땅 해갖고 밥 먹으러 식당으로 들어가는데, 저녁 먹으러 들어가는데 이 옷을,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짜면 물이 쭈르륵 나와. 그리고 신발 속에 물이 들어가가지고 찌뿌덕거리고 다리가 아파. 살까죽. 이해가 돼요? 그렇게 진종일 그 온비 다 맞고 그 고생하면서 다녔는데 개척 자리를 못 찾으니까 저녁을 먹으면서 이 친구가 날더러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해. 여유 있게 살으래. 그렇게 피곤하게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사니? 오늘 같은 날 빈대떡이나 부쳐 먹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내가 또 한마디 했어요. 야 임마, 이 정도 고생 안 하고 무슨 개척 자리를, 좋은 자리를 찾냐? 이보다 더 10배나 더 고생이라도 감내해야만 된다고 내가 그렇게 한마디 하고 둘이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식당의 문을 나서는데 그 앞에 소방도로가 있어요. 소방도로. 소방도로 건너편에 맞은편에 건물을 하나 새로 지어놓고 임대문이 이렇게 써놨어. 임대문이 써놨는데 이렇게 지나다닐 때는 못 봤는데 식당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맞은편 보이는 거 있잖아요. 야, 저기 건물 새로 지었다. 임대문이라고 썼는데 가보자. 갔더니 임대문이 써놓고 밑에 조그맣게 쌀가게로 문이 바람 이렇게 써 있어요. 그 건물이 큰 건물인데 2층을 임대해서 교회로 하게 해놓고 아래층은 그 당시에 쌀가게도 있고 세탁소도 있고 구멍가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잡다한 가게들이 있어요. 그래, 쌀가게로 갔더니 쌀가게 한편에 있는데 이렇게 문을 닫으려고 이렇게 삿다를 고리를 해갖고 쭉 내리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삿다를 내리려고 하던 때 우리가 가서 아저씨, 여기 건물에서 교회를 좀 얻어서 하고 싶은데 볼수 있어요? 그랬더니 다시 삿다를 뚫어 올리더니 아, 손님들 잘 오셨다고 딱이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소리 내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딱이라고. 한번 보시러 가재.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완성 맞춤이야. 그냥 예배당 본당도 잘 나오고 기역자 쪽으로 해서 교육관도 잘 나오고 하나도 버릴 것도 없고 크기도 적당하고 그냥 위치도 좋고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내려와서 쌀가게에서 이제 계약을 했어.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하고 이제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 아저씨를, 이제 아저씨 건물 주가 우리가 교회 들었는데 교회 안 다니면 큰일 나요. 그런 거 있잖아. 막 이제 그 아저씨 알았다고 전도를 막 하고 있는데 빡빡씨 네 사람이 들어왔어요. 빡빡씨 모르는구나. 중이 네 사람이 왔어요. 이렇게 그 붉은색 승복 같은 거 있잖아요. 라마교 승려들처럼 붉은색 승복을 입은 네 사람이 들어오더니 주인장 건물 계약하러 왔수다 하고 들어오는 거야. 그렇게 주인이 약간 당황하잖아. 지금 이미 계약 끝났잖아. 아, 스님들 한발 늦었습니다. 여기 목사님들이 와서 계약을 했습니다. 야, 이 중들이요, 깡패요. 보통 무섭지 않더라고. 막그 사람, 그 계약서를 탁 낚아채서 찢어버려. 주인장하고 계약서를 보여주는데 그냥 탁 낚아채서 찢어버렸어. 뭐 하는 짓이냐는 식으로 막 따지는 거야. 분명히 우리가 지난주에 와서 여기 법당하기로 얘기하고 줄로 재가지고 갔지 않냐고. 저 밖을 보라고 보니까 큰 추럭에 불상이니 뭐니 이런 거 있잖아요. 있어요. 가득 실려 있어. 가득 실려 있어. 막 거기 사이즈에 맞게 실어 사가지고 온 거야. 그 뒤에 승용차가 한대 있고. 근데 오늘 여기 오기로 했지 않냐 이거야. 맞다고. 주인이. 오늘 이걸 일찍 오려고 했는데 이 불상이나 이런 걸 대구 가서 대구. 대구가 불교 그게 세대요. 그 공장들이 거기 있나 봐. 불상 만든 그런 걸
대구 가서 사가지고 오는데 그날따라 비가 왔잖아.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네 건이 났대. 충분히 일찍 올 수 있었는데 사고 때문에 길이 막혀서 이 시간에 왔다 이거야. 알아듣나? 그러니까 이 주인이 해명을 하더라고. 당신들이 계약금이라도 조금 주고 갔으면 오늘 지나도 기다린다. 입으로만 약속했고 오늘 샀다 내릴 시간 지나도 안 왔다. 근데 샀다 내릴 때 이분들이 왔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다. 이분 말이. 그러니까 이 중들이 아니라는 거야. 막 우기는 거야. 이거 어떡해? 이 사이즈에 맞게 재왔는데 어떡할 거냐고 막 따지니까 막 해야 되니까 삿대질하고. 이 주인이 그렇게 죄송하다고 막 이러던 남자가 갑자기 얼굴이 샥 바뀌더니 이 새끼들이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게 배는 게 없나 그러는데 이게 딱 2초도 안 걸려. 이렇게 한 방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옷을 잘 입었는데 한 방에 하니까 우통이 딱 벗겨지는 거 있잖아. 딱 벗겨지니까 몸에 막 문신이 막 이렇게 그냥 화려하게 돼 있는 거 있잖아. 이게 옛날에 그런 세계에서 놀던 사람인가 봐요. 이 새끼들이 사람답게 살리게 배는 게 없나? 딱 하면 한 방에 딱 우통이 벗겨져. 거기 쌀가게 쌀만 파는 게 아니라 콩도 팔아. 이 왕콩을 한 줌 잡더니 네 사람 이마로 탁 동시에 날아가는 거야. 야, 탄창 날아가듯이 날아가니까 이마로 막, 그러니까 이 중들이 막, 아이고, 시주님 잘못했다고 막 혼비백산 탈환하는 거 있잖아. 우리는 그 모습을 재밌게 보고 있는데, 보고 있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옷을 딱 입더니, 아이고,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완전히 원맨쇼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교회가 됐잖아. 나중에 그 사람은 안수집사가 됐잖아. 근데 봐요. 그 옥상에다가 종탑을 세우는데 옛날에 서장로님, 이름은 기억을 못해 서장로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네온 십자가 철탑 이걸 개발하셔가지고 우리나라에 보급을 했는데 이 네온 십자가 탑을 세계 없는 탑을 우리 한국에 만든 거야. 이렇게 있어. 그 옛날 네온으로 이렇게 앵글로 짜가지고 십자가 네온 불 들어오게 있잖아. 그것을 이천교회를 세웠대. 이분이 그걸 개발해가지고 이천교회를 세우고 통일전망대 무슨 애기봉인가 어디에 또 십자가 탑을 세웠대. 자기가 크리스마스 때 이게 불 켜고 하는 걸 그분이 그렇게 한 유명한 분이었더라고. 그분이 그 교회 십자가 탑을 세우러 왔어. 그분한테 세웠는데 이분이 십자가 탑을 세우고 그 꼭대기에서 세우고 내려오면서 우리 친구한테 그러더래. 자기가 이천교회 십자가를 세워주고 다녔는데 이렇게 교회짜리 좋은 데를 처음 봤다고. 왜? 일개 동인구가 다 그 앞을 통해서 나와야 돼. 그리고 또 옆에 신개발지구로 집들이 들어서 사통오달 너무 좋은 자리였어 거기가. 근데 만약 그날 빈대떡이나 부쳐먹고 만약 그날 재수 나쁘다 기분 나쁘다고 둘려앉아서 놀다가 갔으면 그 자리는 뭐가 됐을까? 한번 생각해봐. 생각해도 끔찍하잖아. 거기가 세상에 사탄의 아지트가 될 거 아니냐고. 그 사람들은 다 마귀 자식 돼버릴 거 아니야. 모든 날은 축복의 날입니다. 모든 때는 축복의 때입니다. 모든 시간을 아껴서 주를 위해 사용하고 제발 마귀한테 문 열어주는지 터지 말고 여행 찾지 말고 기분 나쁘다 재수 나쁘다 소리 좀 하지 말고 알아들어요? 이런 의식이 우리 속에 숨어있는 게 안타까운 건데 옛날에 초등학교 저희 다닐 때는요 국어책에 뭐가 나온지 알아? 세상에 교과서에 뭐가 나온지 아냐고 이런 얘기가 나왔어. 마음씨 착한 할머니가 뭐든지 나오는 금구슬을 가지고 있었어. 그 금구슬 뭐만 나오라 그러면 다 나와. 부자로 살아. 근데 가짜를
가지고 심술궂은 마귀 할머니가 바꿔가. 그 다음부터 마음 착한 할머니는 거지 되고 심술궂은 할머니는 부자 돼. 그때 개와 고양이가 찾으러 가. 그 얘기 교과서에서 배워본 생각나는 사람 손 들어봐. 아, 역시 학교 안 다닌 사람이 많군요. 근데 그 당시에 그걸 우리 교과서에서 학생들한테 가르쳐놨어, 우리 때. 그러니까 열심히 일 안 하려고 그래. 왜? 금구슬만 하나 있으면 돼. 그러다 우리 고전이 다 그래. 흥부와 놀부. 흥부는 애는 한타스 놔놓고 일은 안 해. 그저 형님 네 빌어먹으러 다녀. 거기서 주걱에 묻은 밥이라도 빨아먹어. 그걸 착한 걸로 묘사했어. 애새끼 그렇게 나눴으면 형님한테 아순소리 하지 말고 뗄라무라도 해서 팔아서. 그래 안 그래요? 창의력 생산성 하나도 없고 마음만 착하면 무조건 착한 사람은 묘사됐어. 그러다가 제비 뒷다른지 앞다른지 하나 고철만 놓으면 대박이 터져. 박씨 물어다가 박을 심었더니 금이 쏟아져 나와. 그래 안 그래? 그게 대박이야, 대박.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일 안 해. 어디야 땅 사서 땅 사야, 어디다 뭘 해야 투자해야, 뭐 이런 의식 자체가 미안하지만 기복 신앙이고 잘못된 어떤 도박 근성을 가지고 일을 안 하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잖아.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둔다는 거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이런 의식 자체가 우리네 속에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노다지 어디가 해야 그냥 대박이 터지는지 도박근성만 가지고 거기다가 아라비아 또 그 아라비아 거까지 수입해가지고 금 나와라 은 나와라. 똑딱소리 잘하네. 아멘보다 더 잘 나오네. 열려라! 참깨. 그런 거 있어요. 이런 의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벼락부자. 더 크게 따라해. 벼락부자. 벼락감투. 벼락성공. 벼락출세. 벼락맞을 생각이다. 의식 자체를 바꿔야 돼요. 선민의 의식으로 알아듣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이 열려져야 돼요. 오늘 우리 속에 점술 술객을 용납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헌금 준비하고 못 들으시면 가주세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박수 힘차게.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그 피로 속죄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너무나 주를 사랑하기.